이번 시간은 페이지 128페이지 철골 구조 편을 보네. 페이지 128페이지 철골 구조. 철골. 철이. 철이 뭐다? 뼈골자네. 뼈대가 되는 구조가 뭐다? 철골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자, 입니다. 자, 시설계로는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하면, 자꾸 수업을 들으고 자주 읽으세요. 왠가면 처음에는 용어나 이런 것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특히 남성분들은 그래도 노가다다 한 번도 뛰고 공사장 옆에도 다니고 이러면서 궁금해서 좀 하는데, 여성분들은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게, 곡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성분들이 또 곡해하는 게, 여성분들이 많이 맞추는 분도 있어요. 그때 13회 때인가? 12회 때인가? 그때는 제 학생 중에 가장 고득점을 맞은 분이 여성분이었었어요. 여성분이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름이 틀려요. 그리고 요새 주택가에서 소장님, 여성 소장님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남성보다는. 왠가면 여성분들은 사건, 사고를 적게 일으키신대요. 꼼꼼하고 이래서. 소장님을 잘 알고 있는다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래서 이 시설교는 처음에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암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주 반복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자분들이 의외로 적게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고득점을 잘못 얻습니다. 안 그래도 한 분이 이야기하대. 그래, 막 되게 빨리 나오셨습니다. 9월 달부터 나와게 들으십니다. 전공자인데, 스님 말이 맞습니다. 전공자라고 대충 했지만 잘안 나온다고 기본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나와가지고, 눈이 말똥말똥하게 들으십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 합격해서 올해는 합격합니다. 무조건. 왠가 뭐 절대 전공자라고 절대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비전공자라고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거 보면. 그래서 요새 한 분이 기특해 죽겠습니다. 전공자인데. 전공자인데 9월달 처음부터 나와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이 철골 구조.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의 그 장단점 보시면 나오죠? 장단점. 그다음에 철골 구조를 강구조라고도 해요. 강구조 또는 철골 구조 이렇게. 그래서 이철 자체가 강제 자체가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장점 나오죠? 장스팬이 가나다. 긴 스팬은 우리가 뭘 스팬이라 했어요? 긴장자 쓴 거예요. 스팬이라는 것은, 자, 뭐, 경간이라고도 하고, 간사이라고도 합니다. 간사이. 보통 교수님들 스팬 내지 경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이것은 지점 중심 간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라고 보면, 여기에서는.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스팬이라고 보시면 된다. 스팬은 그럼 이것도 스팬입니다. 벽 중심하고 벽 중심 간의 거리. 또는 교량이 있으면 교각하고 교각 있죠? 다리를 놨는데 광이 넓어. 그러면 중간에 교각을 많이 세워야 되죠? 다리를 많이 세워야 되죠? 중간에 기둥 세워야 되죠? 그걸 교각이라 그러거든. 그 중심 간의 거리를 뭐라 한다? 스팬, 영어로. 그리고, 우리, 뭐, 경간 또는 간사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이제 네이버 이런 데 물어보도 나왔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리 이야기합니다. 건축 관련된 용어 사전을 사가는 절대 보지 마세요.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지 가지고 절대, 용어지 가지고는 절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집을 보면 용어집이 더 어려워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용어집이든 건축용어는 용어집을 보지 마십시오. 차라리 네이버에 물어보셔가지고 찾아봐 쉬운 걸 선택을 하십시오. 옛날에는 네이버에도 하나도 안 떴었었는데 아 제가 이걸 딱 치니까요. 간사이 딱 치니까 옛날에 뭐 나왔는가 간사이 공항이 나왔어요. 일본에 그것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나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가 지식 물어보기 이런 데도 막 올려놓고 그랬죠. 대답해주고 그래서 거기 편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용어집은 사가 보지 마세요. 용어집 사가 그 용어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또 용어의 그 용어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보실 거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입니다. 이걸 무슨 사이? 간사이. 그럼 저기에서 요거 사이 중심 간의 거리예요. 요걸 스팬 영어로 경간 또는 간사이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당신과 나 사이의 스팬이 롱이 멀리 떨어져 있고 아 우리 숏 스팬이다. 그러면 어째 누가 스팬이 짧습니까? 처음 조금 사귀면 있죠. 처음에는 약간 거리 있다가 조금 친해지면 어떻게 둘이 간 사이가 아주 짧죠. 그리고 이제 오래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멀어집니다. 옛날에 어른들 보면 할아버지 알고 할머니 보면 할아버지 어디 가고 있어요? 저 앞에 가고 있어요. 뒷짐지고 걸어가고 있죠. 이거 쓰고. 그런데 보통 할머니는 짐 들고 있죠. 뒤에서 꼬부랑 해가지고 있죠. 아, 이 간사이가 멀었죠. 스팬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고정구역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보다 강도가 커서 자중을 전체 무게는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 자체 전체 무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것 때문이잖아. 자, 이 철골이 되니까 자, 여러분들 보면 철골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면 기둥 크기가 단면 크기가 틀려요. 철골 구조는 단면이 적어도 고층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63빌딩이 철골 구조로 지어진 겁니다. 63빌딩. 그러면 적은 단면,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아, 바닥만 보여도 기둥은 잘 안 보이죠? 하도 작아가지고.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신도림역에 가보면, 서울 신도림역에는 이기, D큐브 시티라는 건데, 지금은 현대백화점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D큐브 시티라는 데인데, 이 건물이 철골 구조로 지어졌거든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가 용이하고 뭐다?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쉽게 보면요. 얘는 철은 어떻게 다시 녹여서 쓸 수 있죠. 근데 콘크리트는요. 시멘트 모래 자갈로 되어 있는 거 반죽해놨죠. 그래서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뭔가 하면 이 콘크리트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걸 순환용 골재라 할게요. 순환용 골재. 그래서 그걸 요새 권장하고 있는 게 왠가 하면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는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못 쓰면 다 뭡니까? 폐기물이거든요. 다 폐기물이에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사실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알러지 엄청 많잖아요. 요새. 맞죠? 저도 촌에 살 때는 알러지 하나도 없었는데요. 도시 살고부터 알러지가 한 두 개나 생겼어요. 오래 자꾸 있으니까.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완전 촌에서 있었기 때문에 완전 자연이었죠. 집도 대부분 뭐였습니까? 나무하고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 오염된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딱 가면서 도시로 딱 가서부터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알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알레르기가 딱두개 있거든요. 하나도 없었던 알레르기가 생기네. 예, 아무것도 좋죠. 종료는 할 필요 없고. 공개. 자,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 근데 콘크리트는 재사용이 아주 적은 거예요. 적은 콘크리트는. 그리고 자, 그리고 재료의 균질성이 있죠. 다 같잖아. 같은 재료잖아요. 그리고 소성 능력이 크다. 소성에 대해서 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재료의 변형성질 나오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부해 놓으세요. 자, 이걸 꼭 시험에 내는 거라고 이걸 알아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이 됩니다. 그래서 탄성해 놨죠.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면 순간적으로 변형은 생기지만 외력을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는 능력이 순간적으로, 자, 우리가 회복하는 성질을 무슨 성질? 탄성이라고 해요. 그럼 탄성은 이겁니다. 쉽게 이거죠. 힘을 가했다가 잠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 힘을 가하면 처지겠죠. 약간 희겠죠? 제가 원상 회복하는 게 뭐다? 탄성입니다. 탄성. 그럼 회복 못하면 안 돼요? 회복해야지 무엇이다? 탄성이. 자, 그럼 이거. 자, 우리 볼 잡아 당겼다 나오면 되돌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랬는데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옆에 애 귀엽다고 볼을 꼬집었는데, 원상회복이 안될수 있어요. 그건 병이 있어요. 회복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각기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은 회복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있죠? 사람이 술 먹고,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출근하면 무엇이다? 피로도 없고, 이거는 탄성이에요. 술 먹는데 아침에 몰이 났고 괴롭다. 이거는 탄성이 아니에요. 소성으로 넘어간 겁니다. 2번으로. 2번 소성은 보십시오. 외력, 이건 한도된, 외력의 증가, 변형이 증대되는 성질도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소성은 이것도 소성이라고 해요. 외력을 가했는데, 원상 회복을 안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것이 소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운동복을 사면 탄성이 아주 좋죠. 밴드가 좋아 탁탁 되돌아옵니다. 장기간 입었어요. 그러면 이게 되돌아와요 안 돼요? 변형이 원상 회복한 거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소성입니다. 소성은 명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소성이라고 보시면 돼. 책꽂이 책을 오래 꼽아 놓으니까 책꽂이가 원상 회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소성이에요. 소성. 그럼 변형이 생기가 아니고 원상 회복한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소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 백가죽 있죠. 할머니 백가죽이 원상회복을 해요, 안 해요? 처녀 때 백가죽으로 원상회복을 못하죠? 축 늘어져 있죠? 그게 무엇이다? 소성이에요, 소성. 소성은.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원상회복을 안 하는 성질입니다. 이게 소성이에요. 그러면, 철은 봅니다. 자, 철은, 처음에 하중가에다 탁 놓은 원상, 그런데, 너무 큰 하중을 오랫동안 가하면 처지게 이게 철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늘어나잖아. 변형이 생겨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다? 소성. 보통 그런데 콘크리트는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로 봅시다. 이것도 분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필은 자 이렇게 보면요. 변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툭 부러지죠. 파괴되죠. 이게 거기에 5분의 7성이에요. 재료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뭐라 한다?
치성이라고 하는 게 치성. 치성. 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치성은, 자, 이거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를 드셨었습니까? 쫀득이 드셨습니까? 아, 여기는 이 주변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추억에 그거 하는데? 이렇게 장소에 가면, 체험하는 장소에 가보면 옛날 거 뭐, 쫀디기부터 해가지고 옛날 제품 막 파는 데가 있어요. 저거 이렇게 있죠? 막 해가지고 이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톡톡톡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설탕으로. 그런데 그거 보면, 그럼 쫀디기가 아니면 여소로 생각해야 돼. 엿. 여소로 생각해야 돼요. 보통 쫀디기나 엿들이 이겁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엿이 탁 부러지죠. 그땐 치성이잖아. 근데 여름에 엿이나 쫀득이는 치성이 아니죠. 잘안 부러지잖아요. 그런 게 치성이라고. 그럼 치성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무슨 성? 치성이라고 합니다. 치성. 그런데 거기 그러면 잘 늘어나는 현상은 연성기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3번에 강성 해놨죠. 강성은 큰 외력을 받아도 구조물의 변형이 적은 성질을 뭐다? 강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변형이 없어야지 강성입니다. 강성. 그럼 강성은 쉽게 이걸로 보면 돼. 강성이란 것은 외력이 작용돼 변화가 없어야 돼요. 변화가.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콘크리트 탓을 해가지고 딴거 갖다 놓으면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죠. 진동이 있을지언정. 안 움직이잖아요. 그게 강성입니다. 그러면 강성은 모르시면 이거 딱 기억하면 돼요. 강성 노조를 기억하시면 돼. 아이, 뜻대로 해야지. 내 강성 노조지. 와, 우리 이렇게 하자고 딱 했는데 사측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러니까 바로 하면 그 의형 노조죠. 아, 노조 가입 안 하셨습니까? 뜻을 빨리 굽히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강성은 외력에 의해서 뭐다? 변형이 적은 성질,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성 보십시오. 그게 낫죠? 충격의 하중에 대해서 재료가 큰 변형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데 쉽게 해드릴게요. 자, 인성은 이겁니다. 외력이 작용했을 때 뭐는 생긴다? 변형은 생겨요. 변형은 발생하는데 뭐다?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 뭐다? 인성이에요. 인성. 명심하세요. 인성은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은 발생해요. 인성은 뭐 용어상은 뭐 다르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은 외력이 작용할 때, 이 변형은 발생이 되지만, 변형은 발생되지만, 파괴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파괴되지 않는 성질은 인성입니다. 성질을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자, 가스, LNG 가스 있죠? LNG 가스 극저온이 되면 강제도요, 치성성이 알팁니다. 오래되면 탁! 극저온이 되면요, 파괴돼요. 그래서 LNG 운반선을 아무나 제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LNG 운반선은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LNG 운반선이. 유조선보다 더 힘든 거예요. LNG 운반선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LNG 운반선은요, 일반 철하고 틀립니다. 특수광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을 좋게 해서 망간을 갖다가 많이 넣어서 만든 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극저온에서도 인성이 있어가지고 파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갑니다. 일반천하고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자 다시 원위치에서 12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소성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소성능력이. 그래서 탁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철골 구조는. 그런데 위험한 건 이거예요. 이게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철교가 붕괴되는 걸 간혹 가다 보죠. 그건 어떤 경우가 하면, 이것 때문에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요. 바람에도 진동이 오고, 그 바람이 맞으면 진동이 오거든요. 그러면 공진 현상이 생기면 외부의 진동하고 이 구조물의 진동이 일치해버리면 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공진 현상이라고 해요. 그게 발생하면 붕괴가 돼요. 아니면 저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계속 교량 같은데 계속 응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하중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치성성향 뛰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러게 되면 그래서 파괴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철교가 붕괴되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면 뭡니까? 공사 기간이 짧다 했죠. 이제 그래서 혹시나 공사 기간을 앞으로 줄여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이제 공기라고도 합니다. 공기 혹시나 공기 이렇게 하면 공사 기간을 뜻합니다. 공사 기간 공기. 그래서 공사 기간 단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단축을 짧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를 짓는 이유는 이겁니다. 빌딩 건물을 간혹 가다 철골 구조로 짓는 이유가 분양을 빨리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니까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철골 구조로 지면요, 금방 끝나요. 웬만한 빌딩은 1년 안에 다 끝나요. 진짜 고층되면, 초고층되면 오래 걸리지만, 웬만하면 10층 이렇게 짓고요. 뭐 15층 이런 거 짓는 거는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냥 공사 마무리까지 다 끝납니다. 그래도 금방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런 데 있잖아요. 그냥 식당 하려고 했잖아요. 건물 한 2층이나 3층 지역에 하는 데는요, 금방 짓잖아요. 금방 끝나요. 조립해가지고. 그래서 1층은 저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2, 3층 막 이렇게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금방 짓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 보시면, 내하성 내구세자. 자, 입니다. 철은, 자, 이 철골은 뭐다? 이 고열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잖아. 이 고열에 약합니다. 고열에 취약합니다. 900도씨 이상이 되면, 900도씨 이상이 되면요. 이상 되면 강도가 제로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내하성이 좋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하, 불하자 아닙니까?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무슨 성? 내하성이에요. 내하성은 하재 불하자. 하재에 견딜 수 있는, 불에 견딜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하성이죠. 성질이 내하성이네. 그래서 내하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내하 피복이 필요한 거예요. 내하 피복이 필요한 것이 바로, 자, 이 철골 구조가 되는 겁니다. 피복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9.11 테러로 붕괴된 무역센터 건물의 붕괴가 바로 이거예요. 불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 연료 장거리 가는 것만 보습해 강해. 만약에 단거리 가는 비행기를 갖다가 뺏어서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장거리 다 수소문해가지고 파괴시 연료 있죠. 비행기 연료가
기발료보다 더잘 발화성이 좋은 거죠? 비행기 연료가 좋은 연료입니까? 나쁜 연료입니까? 좋은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하 피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것째까지, 4번째까지는 부재가 세 장, 세 자, 가늘 세 자, 긴장 자입니다. 가늘고 길다는 거예요. 단면에 비해서 가늘고 길기 때문에 뭐다? 자굴이 생긴다. 자, 안절절, 굴절이 된다 이거죠. 자, 가늘고 길고 길게 뽑으니까 하중이 작용되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굴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자굴이라고 합니다. 자굴. 굴절이, 안절자자자사, 굴절이네. 자굴이라고 해요. 자굴은 모르시면 이게 자굴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주름살이 자굴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눈을 치켜뜨면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죠? 굴절이 자고 생겼네. 웃으면 어디 굴절이 돼요? 여기. 눈 주위 자고, 주름살이 자고래. 그래서 여기 어떻게? 눈썹이니까 웃기는 웃어야 되고. 여기 있잖아. 그리고 여성, 연예인들 중에 있죠. 나이 들었는데, 웃는데 웃는 게 아닌 분들은 자고로 안 생기기 위해서 땡겼거나 이 보톡스 맞아서 그러죠? 주의공법 썼잖아. 맞아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거 땡겼거나 아니면 뭐 했다? 보톡스 맞았어. 주의공법 썼습니다. 그래 보시면 돼. 자굴에 대한 고려. 그래서 지금 가장 시험에 많이 낸게 이거 하고요. 자굴 있죠? 이걸 거의 시험에 많이 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자굴이 발생이 돼.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 모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저거 체크 하시고, 자, 6번에 일반적으로 강제는 뭐다? 녹슬기 쉽잖아요. 녹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데, 그래서 녹슬기 쉽기 때문에 뭐랬습니까? 농막이치를 해야 돼. 농막이치를 해야 돼요. 농막이치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농막이치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들 제가 교량을 한번 보세요. 철교를 봐요. 철교로 만들어진 것들은 처음부터 주기적으로 도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표 한강 철교를 기억하십시오. 한강 철교가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집니다. 같은 색깔 절대 안 칠합니다. 계속 색이 달라집니다. 칠할 때마다. 농막이 돌을 칠합니다. 그래야지 이 주기적으로 이제 한강 철교 두개 있잖아요. 상행선, 하행선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디 색깔 칠했고 안 칠했는가 대부분 알수 있습니다. 교대로 칠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아, 제가 색깔 바뀌는 순서는 몰랐겠습니다. 하도 색이 있다. 인정한 색을 안 칠했거든. 중간에 조색해서 칠해가지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농막이치를 해야 돼. 그런 농막이치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요. 유지관리비가 증가가 됩니다. 비쌉니다. 이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철골주의 특성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보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는 남성적인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시고, 철골 구조는 여성적인 구조죠. 라인을 많이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들 사람, 우리도 보면 여성은 라인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보통 남성들은 뭘 위해서 합니까? 괜히 되죠. 아, 또 남성분이 S 라인을 위해서 운동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누가 많이 들어가요? 여성이 많이 들어갑니까? 남성이 많이 들어가요? 유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평균적으로. 아니, 이 보편 타당성을 따지십니다. 반대인 분도 있어요. 남성도 막 가꾸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맞죠? 있어요. 남성분들도 막 가꾸고 막 하는 분들 보이더라고. 그래서
남성분들이 유지가, 남성분들은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한잔 마시자 이런 데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 기분 좋으면 어떡해? 내가 끄게, 맞죠? 내가 쏜다! 이러면서, 이죠? 어디, 옛날 그때 종 치는 데 가서 자기가 다 쏘고 모든 소리죠? 그래, 집에 와서 난리 나죠?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훅 쉬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넘겨서, 저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에 현강 나오죠? 현강. 자, 가장 많이 있는 게 현강이기 때문에 현강이 나오죠. 현강. 자, 페이지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현강이 나옵니다. 현강. 자, 현강은, 자, 여러분들 131페이지 얘가 H현강입니다. 길게 생겼는데 잘랐어요. 그래서 이 현강은 뭔가 막 여러 가지 이 단면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총칭해서 현강이라고 하는 게, 강제를 총칭해서 현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I 뭐 H T 뭐죠? D그 형광, Z 형광이죠. 형상이 형상. 여러 가지 단면 형상. 그래서 형광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광? 형광. 형상을 가지는 강제다, 이게. 형상. 그래서, 대표 영어 알파벳 뭐다? H를, 자, 이렇게 해놨죠. H. 영어 알파벳 H처럼 생겼다 해서 무슨 형광? H현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H현강. 그럼 I형은 I자처럼 닮으면 I현강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강이라고 하는데 이때 현강은 거기 나오죠. 거기 현강을 지금 현재 이걸 춤 높이를 현강의 높이를 A라고 하고 현강폭을 뭐다? B라 둔 거죠. B.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자, 이겁니다. 부재 이야기하면 요걸 갖다가 상하의 날개처럼 이렇게 내민 부분, 이걸 프렌즈라고 해요. 이걸 프렌즈라고 하고 수직재 있죠? 이걸 외부라고 합니다. 이 수직재를 외부라고 해요. 외부. 이것을 수직재를 외부라고 합니다. 외부. 이걸 외부라고 하고 프렌즈라고 합니다. 프렌즈. 그러면 이 프렌즈가 있고 외부가 있을 때 이때 이거죠. 외부 두께를 T1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T1. 그리고 프렌즈 두께를 T2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프렌즈 두께를 T2. 그랬을 때 현강을 표시할 때 H를 먼저 쓰는 거예요. H는. 자, 이거죠. 그래서 H를 쓸 수도 있고 I를 쓸 수도 있고 현강의 명칭을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현강 명칭을 쓰고 다음에 뭐부터 표현해야 된다? 현강의 높이가 먼저다 이거야. A. 폭이 B 나타내고 T1. 그 다음에 외부 두께. 그럼 모르면 이렇게 가면 돼요. 수직 높이잖아, 맞죠? 수직 가고 수평이 가요. 그리고 수직 두께가 가고 수평 두께, 부재의 두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T1 곱하기 T2로 나타내는 게 기본적으로. 명심하실 거? 뭐부터 나타낸다? 높이,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이렇게 갑니다. 기본적으로 표시할 때. 이거는 한번 정도 냈습니다. 뭐또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제 재질 표시에서 보시면 S에서 스틸 스트럭처가 나오죠.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를 SS라고 합니다. 이게 14회 때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SS가.
아니에요. 보면요, 철에 새겨지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강제를 이제 도면상 표시하는 게 도면에. 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표기할 때 그러면 이렇게 H 자 뭐 150 곱하기 120 곱하기 뭐 6 곱하기 9다 그러면 이 현강을 바로 뭐다 높이가 얼마다 150짜리다 이거고 그리고 폭이 얼마 120mm 그리고 두께가 6mm이고 외부 두께가 그리고 프렌지 두께가 몇 mm다 9mm짜리 현강이 돼 뜻입니다. 도면 그때 표시할 때 쓰는 것이지 현강에다 막 적어놓고 그런 건 아니고 도면에 써놔야지 갖다 쓸 거 아닙니까? 도면 대충 보고 아 그려놓으면요 시공자가 아무거나 막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자 봐두시고 간단히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M 나오죠. SM은 스틸 자 머리 원래 머리는 뭐다 선박이에요. 원래 머리는 선박인데 머리는 선박인데 선박이 뭐입니까? 후판을 철판을 용접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용접 구조형 압연강제는 SM이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SM. SM 하면 또 이수만 연예기획사 생각하면 안 돼요. SM 하니까. SM 하면 그게 많이 생각나죠. 요새 SM보다는 어디가 요새 많이 뜨고 있죠? YG로 갔다가 YG가 조금 해주고 이제 요새는 JYP로 갔잖아요. 누구 때문에? 에이, 방탄소년은 아니죠. 트와이스. 맞죠? 방탄소년단은 회사가 있습니까? 아니, 방탄소년은 어떤 우리나라에 기획사가 있습니까? 거기는 안 속합니다. 쉽게 SM, YG, JYP 이런 데는 안 속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SN 나오죠? 건축 구조형 압연강제 스틸 U 스트럭처에서 U자 N자를 딴 거예요. SN. 그러면 세 가지는 기억 일단 하세요. 세 가지 정도는. 그런데 SN 있죠? SN은 건축 구조형 압연강제가 만들어진 계기는 이겁니다. 초반에 철골 구조는 내진 구조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붕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생겼네. 철골 구조가 일본 90년 초에 고베 한신 대지진, 고베 지진이나 들어봤죠. 고베 지진이 생기는데 그때 철골 구조가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철골 구조가 어느 정도 지진은 잘 견디는데 강진이 오게 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철골 구조도 붕괴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에 만들어진 강제가 SN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때 만들어졌는가? 90년도 말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포항제철, 즉 포스코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대표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 여러분들 모르겠구나. 서울에 테크노마트가 있어요. 그것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보신 분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진 성능 확보로 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향상에서 만들어진 게 건축 구조용 압연강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그 정도 나왔죠. SS, SM, SN 정도는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접합법들이 나와요. 접합법들, 뭐 리베 접합. 일단 제 형상만 봅시다. 거기 보면 133페이지 보면 이렇게 하는 구멍 뚫어 가지고 리벳을 가열해서 저 햄마로 탁 쳐가지고 리벳 머리 모양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옛날엔 이걸 썼었어요. 옛날에 집 지을 때는 80년도까지는 이걸 했어요. 아니 농담합니다. 82죠. 한 중반 때까지는 거의 이거 했습니다. 80 중반 때까지 건물 지을 때. 제가 86년 7년도에 막 건물 지을 때 보면 그거 이걸로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리베팅. 그래서 리벳을 불로 가열해가지고 이걸 찌개로 딱 찍고 확 집어 던집니다. 저기서 위에서 봤더라고 그걸. 와 대단해 그 사람들. 난 그거 보고 절대 저기는 노가다 띠로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딱 잡고. 그리고 철거구조가 초반에 질 때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닥판이 없잖아요. 거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조리 일일이 하더라고. 거기 막 걸어다녀. 폭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높은 데서 거기 걸어다녀. 와 나는 조금만 높아도 아찔아찔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 하도 걸어다녀가지고 무심코 잘 걸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야 하고 난리 났겠죠? 안 올라가자. 이게 리벳접합니다. 열을 가해서 두드려. 소음이 심한 거죠. 이게 리벳이죠. 그럼 리벳 잘 모르면 저것도 리벳이라고 보면 돼요. 가위. 가위 두 개 세잖아. 중간에 연결해야 되죠. 그럼 리벳을 하나 박았다 생각하면 돼. 그게 커진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 그걸 크게 몇이 리벳이 되려 보시면 됩니다. 건물상. 그리고 뭐 볼트는 다 할 것이고 볼트 그리고 고장력 볼트가 있고 고력 볼트가 있고 용접 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앞전에 유일하게 고력 볼트 개별 문제로 나왔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서 시방서 부분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고력 볼트가 처음으로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시방서에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한번 나왔다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용접 있죠. 뭐 용접이 제일 중요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용접. 자 보통 용접 기술이 뛰어나면 쉽게 뭡니까? 조선산업 있죠. 조선산업이 어떻게 됩니까?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용접 기술이 좋아가고 조선산업이 하락했다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때 우리가 받기 전에 조선사업은 어디가 1위였었습니까? 일본이었다가 자꾸 넘어가요. 계속 바뀝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왔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조선산업은 질 수밖에 없죠. 계속 중국 1등 하란 법 없죠. 또 넘어가 다른 데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바뀝니다. 그러면 이 용접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용접 접합의 특징 나오죠? 자, 용접은 좀 정리를 합니다. 용접 부분은 용접은 보통 거기 1번 용접에 먼저 형식상 분류해가 나오죠. 분류해서 보시면 그루브 용접 나오죠? 그루브 용접은 138페이지 보십시오. 13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맞댄 용접이 돼. 자, 이 그루브 용접은 자, 이거는 시방서에서는 이 맞대기 용접이라고도 하고 해. 맞대기 용접. 자, 그러면 이 그루브 용접은 두 부재를 서로 어떻게 맞대어서 용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부재를 맞대어서. 그럼 이렇게 맞대면요. 용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만든다? 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부어넣기에서
여기에다가 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용착금속을 채워 넣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워 넣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것을 이 홈을 뭐라 한다? 영어로 그루브라고 하는 게 그루브, 홈 또는 뭐 함으로 개선이라고도 하고요. 개선. 아, 그래서 보통 저 어느 나라의 개성문이죠? 프랑스입니까? 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개선 또는 앞을 벌린다 해서 앞벌림이라고 해요. 앞벌림, 이 그루브. 그래서 홈을 두고 그루브 용접이라고 하고 서로 맞댔다 해서 맞대기 용접, 맞댄 용접 이렇게도 하는 겁니다. 칭하는 게. 근데 앞으로 용을 이걸 써가야 될것 같아서 이걸로 공부합니다. 그루브 용접으로. 용어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두 부제 사이에, 두 부제 사이에 용착금속을 채워 넣는 홈이 틈 사이죠. 두 부제 사이에 용착금속을 채워 넣는 홈을 뭐라고 칭한다? 그루브라고 치잖아요. 그루브 이렇게 치면 돼. 그루브, 그루브라고 하고 이때 자, 이 밑부분 이것을 루트라고 해요. 여기를 루트라고 치잖아요. 루트. 루트는 그루브 홈의 그루브의 홈의 밑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루브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하는 게 루트. 루트라고 치합니다. 루트. 루트라고 하고요. 이때, 자, 우리가 저것이 들어갑니다. 빗댐재. 그러면 여기다가 용착금속을 여기 채워 넣기 위해서, 아, 먼저 요거 먼저 하고요. 그러면 요 간격. 요 두 부재 사이의 틈 사이의 간격 있죠? 두 부재 사이의 이 간격. 요걸 요번 루트라고 해서 이걸 루트 간격이라고 하네. 부재 사이의 간격을 루트 간격이라고 정해. 루트 간격. 루트 간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채워 넣기 위해서 사실상 밑에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 콩쥐 파츠에서 나왔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그게 뚜껑이 가서 딱 막아주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독 밑에 어때 뚜껑이가 들어가서 막아주죠. 독을 밑에 개어가지고 해놨나? 콩쥐팥집에 보면 가능합니까? 독 밑에 들어가서 뚜껑이가 막아줄 수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세요?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막지? 뚜껑이가 몸을 딱 펼쳐가지고 완전 몸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콩쥐팥지. 뚜껑이가 구멍을 막아줬다. 뚜껑이 막아도 물 셀 것 같은데.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 뚜껑이로 막아도 물이 안 새나네. 뚜껑이가 점프력이 그렇게 좋은가? 독에 뛰어들 정도로. 난 그거 들으면서 콩쥐팥지 들으면서 그 생각했는데. 어떻게 뚜껑이가 막아야 우리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 루트, 그래서 이 뚜껑이 역할을 누가 했는가? 이 밑에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박아, 이제 용착, 용락을 방지해서 이걸 뒷댐재를 대는 거예요. 뒤에 대는 댐재, 뒷댐재. 뒷댐재가 그래서 그 3번에 나오는 거예요. 137페이지 보면 3번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뒷땜제 나오죠. 137페이지 그 3번에 뒷땜제 나오죠. 뒷땜제 137. 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뒷땜제 나오죠. 뒷땜제 보시면 맞대기 용접에서 그래서 뒤 두째 줄 채 거 용융금속의 용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루트 뒷면에 뭐다 받치는 거야. 루트 뒷면 인민면에 뒷면에 받치는 재료가 뭐다 뒷땜제입니다. 그 3번에 해놨죠. 13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뒷땜제가 모살 용접 위에 나오잖아요. 맞죠? 전체 다 읽으려면 힘드니까 잘라서 읽으세요. 그러면 맞대기 용접에서 두 번째 줄 용융금속의 용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일 뒷만 체크하시면 되죠.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 이걸 뭐다? 뒷땜제. 타락한 머리 너무 머리 아파서 힘드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막 외우지 마세요. 이걸 무슨데? 뒷땜제. 그리고 이때 용착금속을 채워놔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효 목두께가 되는 거야. 여기 유효 목두께라고 합니다. 유효 목두께. 그리고 위 부분에 요걸 보강 살붙임이라고 하는 게 요걸 보강 살붙임. 여기 보강 살붙임입니다. 여기 보강 살붙임. 보강 살붙임을 여분이라고 하는 게 여분. 여분. 자, 일단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지문을 읽을 때 그루브 나오면 그루브를 알아야 돼. 어떤 게 목두께인가. 자, 그럼 목두께라는 것은 쉽게 그죠. 여기 이거 모재 두께 있죠. 이 양쪽에 이 모재 두께가 양쪽이 똑같으면 이거 두께가 유효 목두께가 되는 거예요. 유효 목두께가 똑같으면. 그럼 다르면요 약한 편을 들어야 돼요 강한 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응원하면 자기하고 연관 없으면 누구 응원해요? 약한 팀을 많이 응원해요. 맞아? 이겨보라고. 강팀을 응원한 게 없어요. 자기 뭐 승부 걸었으면 뭐지? 강팀을 하겠지만 그거 한 게 없을 때는 약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얇은 쪽 판두께 기준 잡습니다. 목두께가 다를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 나오죠. 그 2번에 보면 페이지 137페이지 3번 아까 뒷댄지 위에 보면 있죠. 모재 두께 다를 경우 얇은 쪽 모재 두께로 하는 거예요. 얇은 쪽. 그러 갑니다. 그리고 자 보고 모살 용접 나오죠. 펠렛 용접 나오는데 이 모살 용접은 자 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모살 용접이 나오죠. 모르면 이렇게 보네요. 모서리에 살 붙이는 용접이 되네 보는데 자 이거 일정한 각도로 자 이겁니다. 지금 수평 부재가 이렇게 있고 수직 부재가 있으면 여기 용접하는 거예요. 모서리 부분 여기 부분이죠. 모서리 부분에 살 붙이는 용접하는 거 이렇게 여기 용접해 나가는 거 여기를. 그래서 이걸 무슨 용접? 모살. 모르면 이렇게 모서리에 살 붙이는 용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해가 제일 쉬운 거야. 모살 용접. 그러면 모살 용접은 그 모살 치수에서 나오죠. 치수 있는데 이걸 다리 길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길이 요 뭐 요걸 모살 치수 다리 길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살 치수 또는 다리 길이라고 합니다. 다리 길이. 다리 길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걸 보통 S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도면상 S. S라 표기하는데 이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동일하게 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수선에 발을 내려서 요 두께, 이게 이제 유효 목 두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살 용접에서 유효 목 두께는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 목 두께는 이건 공식이 이미 있습니다. 이 S죠? 다리 길이 모살 치수의 0.7배입니다. 0.7S예요. 유효 목 두께는. 이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0.7S입니다. 다리 길이 0.7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모살 치수가 10mm였다 이겁니다. 다리 길이가. 10mm면 얘는 유효 목 두께는 몇 mm다? 7mm 이미 정해진 거예요. 0.7만 곱해주면 다리 목 유효 목 두께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0.7배. 왠가면 직각 이 삼각형에서 이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산이 되는 거예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다 여분을 둔 겁니다. 여분입니다. 뭐 보강 살붙임을 둔 거예요. 보강 살붙임 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알아둘 거, 이거는 여기서는 유효 목 두께,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 유효 목 두께는 얼마다? 0.7배다. 요걸 꼭 명심해 두시면 돼. 몇 배? 0.7배. 자, 기억을 조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휴식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